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터닝메카드 W가 아니고 그냥 기존 그 터닝메카드 타나토스인데요. 그 중에서 골드 스페셜 버전입니다. 자, 기존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골드 버전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가 생겼네요. 자, 우리 자 하여튼 팔이 어디다 다 가셨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금색으로 도금해서 골드 스페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형수가 이렇다고 하나만 사달라고서 자 구입을 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넘버는 2번이고요. 스켈레톤형 메카니멀이고요. 고유 속성은 블랙미러입니다. 그 어원 같은 경우는 타나토스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에서 타왔고요. 처음에는 테이머가 반다인이었는데 연세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도깨비단. 나중에 왔다 갔다 나창까지도 왔다가 나중에 도깨비단 같은데 터닝메카드 초기에 아주 그냥 스토리 중심이기도 했는데 2기에서는 안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죽음의 파괴자고요. 자동차에서 해골로봇으로 변신하는 골드 스페셜 버전에다가 찢기지 않는 플레이트 카드 해가지고 자, 세 장이 들어있죠.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거. 자, 세 장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가격은 기존 거랑 16,800원 똑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트 카드라 해가지고요. 약간 좀 플라스틱 비슷한 건데, 이것도 뭐 종이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이제 금속 성분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변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W가 아니고 일반 버튼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 에반, 어드 케이크, 그 다음에 50점짜리 타나토스, 커스 스펠 들어있고요. 또는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자, 나백작의 공중고개 20점짜리.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타나토스 사용 기술 보시면 볼트 스파이크, 투 핸드 슬래시, 커스 스펠, 네크로맨서 등의 기술 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골드 스페셜, 찢어지지 않는 플레이트 카드 3장 포함, 이거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뭐 놀이 방법 설명서야 뭐 지겹게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합시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호. 자, 골드 색상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빨간색으로 아주 이쁘게 좀 바꾼 것 같고요. 자, 눈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기 기존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자, 저 약간 하늘색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자, 손 같은 경우도 되어 있고 자, 이쪽 보시면 속성 띄워볼까요? 자, 속성 띄워보시면 자, 뭐 블랙미러 나오겠죠 뭐. 자, 나와라 블랙미러. 띄어져 손톱 깎아서 그런가. 자, 블랙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오, 여기 프린팅이 기존의 그 빨간색에서 이렇게 하늘색에다가 저기 금색 같이 넣어가지고 이쁘장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뭐 팔이 이렇게 뭐 관절 움직이는 정도 되어 있고요. 몸총이 앞쪽에 움직이게 되어 있고 머리는 뭐 고정되어 있지만 변신을 위해서 앞으로 숙여지는 기능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 되겠는데 오, 옆에 아주 그 골드 스페셜 괜찮네요, 이것도. 자, 뒤쪽을 보시면 뒤쪽은 그냥 빨간색 모습 그대로 가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저 위쪽도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자, 빨간색이 다 변했는데 이거는 왜 금색으로 안 한 거야? 자동차 뒤는 빨간 불은 들어와야겠죠. 자, 이렇게 옆에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금색으로 멋지게 바뀌었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자, 기존에는 그냥 은색이었던 부분을 자, 하늘색 부분으로 멋지게 변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죠. 눈 같은 거 보시면 빨간색에서 자, 하늘색으로 변신이 되어 있네요. 자, 변신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자, 몸통 여기 옆에 되는 분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죠. 들어주셔서 이제 고 밑에다가 자, 팔을 자, 접어서 그냥 이렇게 밑으로 쫙 해서 자, 수갑 채우듯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자동차 앞에 보니 자, 밀어서 닫아주시고 자, 밑에 거를 올려주셔서 자, 양으로 닫아주시면 자, 이렇게 자, 저기 터닝카로 멋지게 변신하는데 오, 괜찮다. 자, 옆에다 이렇게 골드 스페셜 버전 되어 있고요. 차량 전체를 금색으로 도색하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막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런 뭐인 것 같고요. 자, 기존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면 뭐 그냥 좀 낡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자, 아주 그냥 그 금색으로 매드맥스가 생각나는 듯한 매드맥스 영화 아주 멋있죠. 자, 그런 제품이 생각나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도색이 쫙 뒷배고는 다 아주 멋지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도 자, 금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자동차 이거 변신하는 그 과정처보다 자동차 모습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고! 이거 뭐야? 또 안 하냐? 자, 고! 자, 이렇게 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신 과정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자, 소갑 채우듯이 손에다 밑에 넣어주시고 위에 눌러주신 다음에 자, 위에 눌렀어.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변신 되시겠고요. 자, 옆으로 밀어주시면 슉 변신 메카니멀 고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번에 아주 그냥 멋지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뭐 기존에 뭐 제품이 있으시면 굳이 따로 뭐 구입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저기 없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나온 그 W 제품 그 새로 나온 또 색상 보라색인가 뭐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 색상으로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자동차
자체를 뭐 이 모으신다면 이것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가지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연서가 저 에반보다 이걸 먼저 샀더라고요. 에반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멋진 제품인데 자 물론 스타터에도 자 이렇게 하셨어 잘 돌아가시고요. 스타터에서도 뭐 출발하시는 거 문제 당연히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메가드래곤에서 자 병신이고 변신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멋진 타나토스 자 여기다가 카드도 대놓고 멋지게 소환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 무섭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